관악구 봉천동에서 여성이 사는 집을 몰래 들여다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 27에 대해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봉천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목에서 여성의 집안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여성에게 들키자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윗옷이 벗겨지자 주변에 의류 수거함에서 상의를 꺼내 입은 뒤 계속해서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범행 모습이 담긴 CC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며 전날 6일 오후 1시 45분쯤 A씨를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 30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19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척 울른 뉴스원 윤다정 기자 maum@news1.kr 저작권 뉴스원 코리아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 는 뉴스원 해당 글은 제휴 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